2013년이 제 두 번째 봉화마켓 참여했던 때였었어요. 권양수 여사님께서 그 음악하시는 출연진들과 스태프분들을 사저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조철원 다가를 대접해 주셨는데요. 정말 너무 조철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소박해. 그래서 근데 제가 처음 사절을 들어가서 버릇없게도 처음 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무슨 아방궁이 이렇게 초라해요? 라고 제가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너그럽게 또 웃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문화가 가진 힘을 믿는다. 그래서 속으로 아 미약한 힘이나마 나는 매년 와서 공연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매년 나오면 또 식상하실까봐 예 제가 알아서 두문두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게 봉화음악회가 10주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벌써. 제 일상의 기억으로 시간으로 10년은 사실 쏜살같이 지나가서 마치 굉장히 압축된 듯한 뭐 단 하나의 기억 덩어리 이렇게만 기억되는데 제가 봉화음악회 오늘 내려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봉화음악회의 면면들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장면 장면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천천하게 아 천천히 미안해요. 자 천천히 따뜻하게 단단하게 여물어가는 그런 봉화음악회가 되는 것 같아서 뭐 조금이나마 일조한 것 같아서 참 좋다 뿌듯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려왔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올 10월이 제 데뷔 30주년이 되는 해고요. 빼고 봉화마켓은 10주년, 아유 고작 10주년 되셨다네요. 하지만 제 바람이 있다면 봉화마켓가 30주년이 되는 해에 저는 데뷔 50주년이 되는 해에 또 반가워해 주실 권 여사님과 여러분들의 모습 떠올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때도 예, 계속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하면 열심히 무대 꾸미는 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뭐 사실 그 저의 이런 그 잦은 출연 예 사실 TV에서도 많이 볼 수 없고 이렇게 또 정말 나이 드신 연배가 위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예, 거동이 불편한 저로서는 봉화까지 내려오는 게 뭐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분명 선물이리라 예, 짐작은 해봅니다. 하지만 예, 10주년 맞이하셨는데 봉화음악회 제가 빈손으로 오기 뭐 그래서 예, 제가 정말 작은 선물 공연 도중에 준비했으니까요. 예, 모두들 그 혜택 오늘 어떤 특혜 예, 특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즐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은 제 데뷔 30주년을 맞이해서 30년 전에 노래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안 하는데 예, 지금 굉장히 그 소심한 반응 보이시는 것은 다들 나이가 어리셔서 내가 30년 전 노래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 혹시라도 제 이 노래들을 아신다면 예, 여러분들은 45살에서 55살 봅니다. 예, 자 그러면 4050 시대이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여러분들이 맞춰보시죠. 뭐 맞춰보시고 오늘 나이 들통나는 날로 해보죠. 자, 첫 곡 1989년도에 나왔던 노래 들려드립니다. 저 아까 여러분들 상록수 보이실 때도 사실 울컥했었는데 지금은 짜릿하네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봉화음악회 옵니다.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뭔지 모를 이게 끈끈함이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없는 예 뭔가 뭉클함 예 들이 늘 있습니다. 자, 아, 30주년까지 꼭 하셔서 예 75세 저를 꼭 불러주세요. 자, 예, 아, 제가 이 나이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유시민 작가님한테 제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그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 자선 공연 하고 있습니다. 19년째 하고 있고 이제 내년이 20주년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장수 자선 공연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삥땅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찾습니다. 그때 무보수로 정말 재능 기부해 주셨어요. 그때 강연을 해 주셨는데 제가 대기실에 처음 뵙고 제 절친 중에 강풀 만화가가 있는데 강풀 뭐 류승환, 김제동, 주진우 등등이 얘기할 때 꼭 유시민 작가님을 유시민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뵀을 때 아, 아저씨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랬더니 제가 왜 아저씨예요? 찾아봤더니 저랑 7살 차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구나. 예,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예, 정말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예, 아 갑자기 그 생각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말았네요. 자, 그렇다면 제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무료가 다 그렇지. 자, 감사합니다. 새로운